안녕하세요. 반딧불 시장. 오늘은 장날입니다. 아, 이제 시장에 주차장이 거의 완공이 돼갑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이 반딧불 시장 오시게 되면 아, 주차도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이제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딧불 시장에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 나왔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전히 뭐 감자는 핵감자로서 많이 나오고 이제 복숭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제가 복숭아를 한번 좀 맛을 한번 봤습니다. 맛을 한번 봤는데 황도는 좀 달고 황도 아닌 것은 아직 뭐 전혀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오셔서 복숭아를 사시려고 했으면 일단 한번 꼭 맛을 보고 사십시오. 맛을 보고 사야 좋습니다. 복숭아는 잘 사야 본전이라고 합니다. 무부담 가볍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야 됩니다. 갈치 한 무더기. 제주 갈치 이거? 어, 개발이. 한 바구니 얼마? 2,000만 원. 2,000만 원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2만 원. 어, 밥맛 없을 때, 이 통통하니 아주 좋습니다. 무 넣고, 아, 이렇게 살짝 졸여서 국물 먹으면 아주 시원하게 맛있습니다. 꽃순이 가게는 꽃이 이제 다 줄고 없습니다, 이제. 이건 뭐예요, 종류가? 이름이 뭐예요? 선인장 안에 좀 선인장 거라고? 네, 선인장이에요. 뭐 옆에 있는 애는 백설 공주요. 얘는 뭐라고? 백설 공주요. 얘는 선인장이에요. 여기 핑크색 요 사이에서 또 보라색 꽃이 또 나와요. 왜 백설공주라고 그러는겨? 백설공주가 이쁘잖아. 백설공주처럼 이뻐서 백설공주라고? 얘도 크게 뭐 복숭아는 이렇게 어때요? 이따 주부 한번 먹어보게. 어? 다슬기를 왜 안 잡았대 오늘은? 어? 아, 비 맞고 잡아야지. 아, 투막 났다가 한번 나왔고 한 2kg 잡았는데 두 번째 낳고 내려왔는데 비가 엄청 맞고 금으로 막 다 떠내려갈까 싶어 다 걷었더니 8개를 계곡에다 나와. 아니 갈매기 산매기 그거 이렇게 한 20개 깔아 놓으면 몇 개를 쓱 잡아? 네, 산골짜기 계곡마다 요즘 저 한가에서 그거 사가지고 났었거든. 근데 첫 번째는 예, 가마구치 잡아야 돼. 아, 요즘 뭐 장마철이라서 이제 비가 좀 와가지고 잎새 버섯이 아주 좋은 게 나왔습니다. 요것이 이제 보면, 어디 보자. 잎새 버섯, 오이씨. 한 700g 정도 나가겠습니다. 항암에는 잎새 버섯 따라올 게 없다고 합니다. 예, 잘 보시고. 잎새 버섯은 뭐 당검주할 분들 이런 분들에서 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상 국수 갖가지 색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먹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콩국수용 국자로 딱 국거럭에다가 딱 물 저 대중을 딱 잡아가지고 한국자 딱 넣어가지고 풀어가지고 드십시오.
국수를 떴을 때 이 콩가루 국물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야 그 맛이 고소하니 좋습니다. 자, 여기는 택배도 된다고 합니다. 택배는 4개 이상 해야 택배 보냅니다. 밥맛 없을 때 요거도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밥맛이 확 살아납니다. 한 공기 먹고 두 공기 먹고 똥배가 올라옵니다. 하도 밥맛이 좋아서. 요거 하나에 10,000원. 5,000원? 아, 5,000원. 이게 뭔 콩이죠? 울타리콩. 울타리콩. 아, 울타리콩이 이제 나오게 합니다. 어, 이건 왜 색깔이 틀려? 어? 왜 색깔이 틀려? 작은 거. 야는 저 타고 올라가는 거. 자,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열무도 나왔고. 자, 반딧불 시장에 오시면 이 굴다리 바로 밑에 터널에 옥수수 하우스형이요? 누지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달려? 아, 저기 구천동 가는 데 가서 어제 옥수수를 먹어보니까 3개 놓고 5,000원 받더라고요. 4개네, 4개. 4개니까 시장에 오시면 옥수수 5,000원짜리 하나 사갖고 드시면서 시장 장 보십시오. 5,000원. 상추, 야, 상추 5,000원. 3,000원. 아, 내가 가격을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울타리 콩 5,000원. 아, 밥맛 없을 때 방금 넣었지만 아주 색깔도 좋습니다. 요거 넣어서 밥 드시면 와, 밥맛 죽여집니다. 죽여져. 장아찌 안 봤지? 뭐 오이 장아찌? 오이 장아찌, 무장아찌 엄청 맛있어. 이 무장아찌 이렇게 얼마 봤는데? 5,000원. 진짜 맛있어. 이 된장에다 쳐박은겨? 네, 그것도 하나 사다 먹어봐. 아, 하나 가져가봐. 오이 장아찌. 얘는 뭐예요, 얘는? 고추. 고추는 뭐예요? 고추 장아찌요? 고추 장아찌. 다 먹어. 고추도 하나 찍어 먹어봐봐. 이걸 무를. 오는 사람들은 고추 음식으로 하나씩 먹어야 돼요. 아, 무를 이렇게 된장에다 박아서 한겨? 하나 아, 너무 맛있다고 합니다. 굴다리 밑에, 예, 무장아찌, 오이장아찌, 고추, 한그고. 아, 맛있습니다. 콩도 까고, 콩도 까고. 마늘입니다. 마늘 산더미처럼 싸놓고 6종 마늘하고 아 초종 마늘 6종. 아, 6종이 좀 비쌉니다. 한 접에 35,000원, 20,000원, 22,000원. 크기에 따라 가격 틀리고 6종 마늘 아닌 것은 13,000원, 10,000원, 18,000원 이렇게 가격이 쭉 있습니다. 아이씨, 이렇게 큰 땅도 주고 물 땅도 닦아 물에 도둑질. 어디 갔대요?
밭에서 지 마냥 큰 거 따갖고 왔구만. 아, 노지 그래도 오이가 맛있는데. 예. 네. 맨날 보는 생굴입니다. 오시게 된다면 시장에 오면 꼭 들려서 맛도 보고 이렇게 생굴을 사십시오. 예, 네, 숙성 생굴. 콩 이걸 한 그릇이 얼마요? 만 원이요. 왜 5,000원짜리는 안 만들어놔? 안 만들어놔? 한 번에 그냥 만 원씩 골라고? 아따야. 이 마늘은 뭐요? 육종 마늘이요? 예. 2만 원. 2만 원. 8천 원. 쪽 가는 거 8천 원. 예? 아니, 콩이 들리겠어. 어, 큼직큼직한데 왜 들리고? 어? 아니, 이거는 이 염소였는데. 안찬디가 많아? 아니, 시끄래. 마늘 팔러 오신 분들이 치목마을 개몽이 사람들이네. 딱 개몽이 사람이구만. 육종 마늘만 해갖고 무주 반딧불 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마늘, 제일 비싼 마늘 한 접에 뭐 5만원 6만원도 있죠. 한번 가격이나 한번 물어보자. 무주에서 제일 알아주는 개몽이 치목마을 뭐 이쪽에서 다 오실거만. 육종마을 제일 좋은게 얼마 쓰게요? 6만원. 와, 제대로 된 마늘 드시려면 개몽리 치목 이쪽에 육종마늘을 드십시오. 아, 6만원, 6만5천원. 뭐 이건 또 큰것도 얼마짜리? 6만5천원도 받은 사람이 있고 5만5천원 받은 사람이 있고 지금 나가서 돈을 싸게 드리지. 많이 짓어요 동사? 많이 줬어요. 있어 집에. 집에 있어 많이. 많이 있어 집에. 뭐 3만원, 4만원. 확실히 보장하는 말입니다. 이게 시장에 오시면 바로 지금 여기 쭉 들어오시게 되면 한쪽 사이드에 이렇게 개몽리 쪽에 개몽리 마을이라고 육종 마을 유명한 곳입니다. 아, 제일 좋은 것이 6만5천원. 그다음 이제 그 밑에 단계도 있고 오셔서 흥정 좀 해보십시오. 가격 좀 뭐 깎아준다고도 합니다. 이 자리는 뭐 지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오늘은 두 명이나 딱 결석했네. 저번 달에 한 7도 사가지고니 오늘 또 5도 사가지고. 100개 한 접 22,000원? 왜 싼겨? 싼 이유가 뭐요? 싼 이유가 뭐냐고. 농사가 잘 됐나 봐. 작년보다 싸요. 아, 작년보다 싸요? 올해 농사가 다 잘 됐구만 그럼. 자, 굴다리 밑에 오면
장아찌 종류도 많고 머위떼도 있고 콩도 예쁜 밥 먹는 콩도 있고 반찬도 있습니다. 꼬들빼기 꼬들빼기? 꼬들빼기 김치? 그 꼬들빼기 뭐 먹는 거예요? 꼬들빼기 맞는 거예요? 아니요. 고마늄이 조금 넣고. 예. 네. 파. 파. 항상 그래서 많이 나. 하나 만 원. 장아찌나 상아랑 게 아씨, 장아찌는 내가 된장에 바르는 거 안 먹는데. 이건 만 원짜리야? 이건 5천 원짜리고? 만 원짜리 하나 가져야겠다. 된장을 싫어하신다. 내가 된장을 안 먹잖아. 청국장 된장을 못 먹잖아. 된장만 다 먹는다. 된장을 안 먹는다. 자, 못장아찌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한번 사가서 착착착착 썰어가지고 체나물 수지 썰어가지고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밥맛 없을 때 못장아찌. 자, 수박이 나왔습니다. 수박. 수박을 사실 때는 꼬타리가 완전히 꺾어진 수박. 아, 배꼽이 작은 거. 이게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이 수박 한 등이 얼마 쓰기 큰 거? 16,000원이야. 요런 수박. 제가 가르쳐준 요 수박이 12kg 나간다 그래. 배꼽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요런 수박은 설탕 수박입니다. 얘는 아직 들린 거 올랐구만. 이렇게 확 꺾어져갖고 배꼽이 조그만한 게 아주 설탕 수박이라고 합니다. 수박 고르는 방법을 딱 요즘 뭐 홍보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 뭐 단호 맛있는 수박, 씨 없는 수박. 아이 맛없었어. 그 저 배꼽하고 이 저 꼭지하고 보면 탁 나온다고 하던구만. 벌써 형님 뭐 하루 일당 다 벌었어? 다 벌었구만 뭐. 벌써 벌어 벌써 벌어? 아 날 더운데 콩국수나 한번 말아서 드셔보십시오. 아주 전문집에 가도 이 맛 못 따라옵니다. 자 이제 제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날 더운데 여러분들 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아 지금 뭐 이 숙성 완숙 숙성 생꿀 이것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 여름에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열을 좀 올리는 거라서 아 그나저나도 날씨가 더운데 아 또 더 더우니까 피하고 가을에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각종 약초는 다 있습니다. 하고 오미자 이거 제가 지금 오미자 이거 한 지금 작년에 담근 겁니다. 오미자 막 끝내줍니다. 여러분들이 약재에 필요하신 거 있다면 전화 주시면 택배를 발송해 드립니다. 아 오늘도 날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더욱더 열심히 다니면서 영상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